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 비도 되게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조금 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손에다가 직접 할 건데 일단 케어는 다 했고요. 프리퍼레이션 다 해서 이제 본더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본더 바르고 이제 진행할게요. 필소굿, 병젤 이용해서 양을 조금 올려놓고 옆에 흔들어가면서 손톱 전체가 다 적셔질 수 있도록 양이 많으면 걷어가면서 저희 이번 달 프로모션이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 울럽이랑 틴트랑 울럽 파우더랑 해가지고 젤코코 가을 색깔 막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괜찮으신 건 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때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스 바르고 큐어할게요. 빼고요. 자, 젤코코 74번 우유빛을 패드에 발라요. 병젤을 바를 때 결이 많이 지시는 건 차근차근 바르지 않으셔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결이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뺄게요. 지금 막 아침에 생각해서 막 바로 하고 있다는 진짜 집에 가면 너무 할 일도 많고 애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뭔지 아시죠? 저의 실크얀. 네, 작게 촘촘히 잘라주세요. 약간 따뜻하게 일자로 쭉 펴주면, 손으로 펴주면 얘가 구불구불하게 말려있던 게 일자로 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져주면 펴지니까 색깔 섞여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주시고 한번 손톱에 올려볼게요. 미경화가 있는 상태라서 잠깐만 조금 바르볼까? 여기에 나비가 들어가고 여기 꽃이 이쪽쯤에 들어갈 거라가지고 진짜 얇게 필소굿 통젤 발라서
아까 전에는 제가 바를 때 바르고 나니까 막 따라왔잖아요. 실이. 그거는 브러쉬에 젤이 묻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딸려오면 글리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브러쉬를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옆에 쪽만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모멘틱에 들어있는 펄 샤이니지 가지고 와서 큐할게요. 그다음에 꽃을 그릴 건데, 색깔은 진한 연보라랑 선생님 올때 핫핑크 하나만 들고 와주세요. 이거 포니젤로 원. 완전 핫핑크. 완전 핫핑크랑 초콜릿 잿 진한 거. 자, 색깔은 제11번 포니젤로 원. 59번 포니젤로 원 해서 요렇게 그다음에 자 큐어를 했으면요 여기에 포니젤 포그 필소구 통제를 약간 오버레이를 해주세요. 저희 미경화 남지 않은 노나이프탑 전체적으로 안 발라도 돼요. 꽃이 올라갈 자리만 발라주시면 돼요. 나올게요. 그런 다음 빼고 자,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꽃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포니젤로 11번 이용해서 그냥 꼭꼭꼭꼭 눌러주기만 하면 밑에 있는 실크야는 약간의 배경 같은 거라서 조금씩 가려야 제맛이에요. 이렇게 꼭꼭꼭 찍어서 꽃 만들어주고 나올게요. 이제 아무래도 뭐 대회용이나 이런 거는 다 그려야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살롱워크에서 조금 고퀄리티로 할수 있는 거니까
이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걸 참고해서 오셔야 돼요. 자, 요거는 포니젤로 62번입니다. 62번 이용해서 저희 숍라이너예요. 지금 요거는 번호가 몇 번이죠, 선생님? 숍라이너가 10번. 안에 수술 있는 거 조금씩 꼭꼭꼭 눌러주면 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올게. 뺄게요. 그런 다음 아까 핫핑크 59번 이용해서 9번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아까 수술 만들어줬던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대를 만들어줄 거고 파츠젤 이용해서 포니젤로 52번 이용해서 그냥 나무 가지가 보이는 듯한 느낌만 살짝 주면 되는 거라서 살짝씩만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옆에 펄이랑 해서 막 같이 보이죠? 넣고 그 다음에 빼서 스퀘어로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한 번 더 오버레이 해주고 넣을게요. 이렇게 해도 많이 두껍지 않게 표현이 돼요. 여기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실크얀 자르고 남았던 거 한 번 더 올려주고 아까 샤이니지 썼던 거 로맨틱에 들어있는 투명한 아이 이 아이를 옆에 조금만 해서 약간 입체감만 주는 거예요. 넣을게요. 자, 저렇게만 하고 그다음에 빼고요. 그런 다음 바로 마무리 탁. 탑을 할 때는 살짝 두께감 있게 해줘야겠죠?
실크 양이랑 있으니까. 큐어를 하는 동안 이제 나비를 만들 그 파츠들을 준비를 했어요. 파츠들은 자 이렇게 눌렀을 때는 완전 이렇게 들어가는 표시가 날 만큼 되게 뻑뻑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올려서 클렌저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모양을 만들면 얘가 되게 촉촉하게 셀프 레벨링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저희 콘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일단 제 손에다가 올려놓고 쪼개가면서 쓸게요. 중심 먼저 잡아주고요. 중심 먼저 올리고 오발 포인트 2번 브러쉬 이용해서 젤 클렌저 묻혀가면서 이제 구도를 잡아요. 젤 클렌저 옆에다 두고 중간에 눈채는 너무 똥똥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예쁩니다. 잘안 보이시죠? 슈. 이게 제가 여기를 보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가 한 번씩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또 너무 확대 안 하고 그리면 사실 잘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그냥 하는 모습만 보이지. 브러쉬를 어디다가 터치하는지까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큐어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손에다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얘는 클렌저로 너무 많이 적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브러쉬로 떠주든지, 그냥 브러쉬가 좀 망가지는 게 싫으면, 이제 콘툴을 이용해가지고 뜨시든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엠보를 만들 땐, 이제 너무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사실 한 번에 만드는 게 제일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올리면 그만큼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사실은 생겨요. 클렌저를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되시고 적당히 조금씩만 묻혀서 키친페이퍼에 닦아가면서 하셔야지 훨씬 이쁘게 나와요.
여기 조금 굳어 있는 상태 아이는 이제 이렇게 올려서 좀 더 입체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남은 그 나비에 한쪽 날개 만들고 그러고 나서 큐어. 일단 포인트를 하면 하나씩만 하는 자라나잖아요. 두 개씩 하니까 이제 한쪽 하고 큐어하고 있을 때 또 한쪽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팔레트에다가 해가지고 뭐 해야 되지만 사실 샵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손톱에 올려서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쓰기는 해요. 두께가 손톱 끝으로 너무 여기 프리엣지 쪽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조금 무딘 느낌이 나서 너무 많은 양을 올리지 마시고 클렌저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게 팁이에요. 너무 많이 쓰면 이게 질퍽질퍽해지거든요. 만질 때 저는 지금 딱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약간 질퍽거리는 느낌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에는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끝선에 맞춰서 제 원래는 되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때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편이고 또 살롱웍도 보면 좀 손님들이 빨리빨리 하기를 많이 원하시니까 좀 빠르게 많이 지나가는 편인데 이제 오늘은 또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이래서 좀 시간이 괜찮아서 좀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비 날개를 활짝 핀 거를 그리고요. 넣고 큐어하는 동안 또 얘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퍼놓아요. 큐어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꾸덕한 아이기 때문에 1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안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많이 두껍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 1분씩은 해주시는 게 좋고 다 만들고 넣어도 되기는 한데 저는 베이스도 하나씩 다 발라서 넣는 스타일이라서 꼼꼼하게 하는 게 저는 좋아가지고 좀 하나씩 큐어를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다가 올려놓고 만약에 만들기가 어려우신 분은 자, 이걸로 콘툴로 그 클렌저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얘로 꼭꼭꼭꼭 찍어서 만들고 나서 브러쉬로 하면 훨씬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날개랑 밑에 날개엔 단차를 주고 있어요. 이런 단차가 훨씬 있어줘야지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시청을 하실 때, 아, 저렇게 만드는구나, 저렇게 되고 있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붓으로 어디를 누르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일을 배우러 가실 때도 그렇고, 어디를 누르는지를 잘 보면 빨리 배워요. 하고 있고요. 다음 색깔 제가 올려놓을게요.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 조금 빨리빨리 빼는데, 1분씩은 해주시는 게 조금 안전해요. 그리고 두껍게 하셨다 그러면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런 엠보를 하면 좀 브러쉬 끝이 많이 망가지는 건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너무 아무 말도 안 해서 꺼진 게 아닙니다.
표면을 좀 매끄럽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도 쉬워요. 근데 처음에 할 때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버리면 나중에 그림 그릴 때도 좀 어려워져요. 이렇게 나비 모양 만들어서 넣을게요. 빼고요. 나비 모양은 다 만들었고, 그러면 안에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이제 그라데이션을 시킬 거였기 때문에 가지고 안에 가이드라인 선을 그려줘야 돼요. 대충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의 선만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라데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선까지는 핑크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가이드 선만 조금 따놔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대충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이제 큐어할게요. 빼고요. 그러면 가이드 선이 되어 있는 데를 기점으로 자, 포니젤로 240번, 포니2죠? 240번에 있는 색색한 형광을 가지고 2번 브러쉬예요. 가이드 선 있는 거는 무시를 하고 내가 색깔을 칠해 놓은 데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 닦고 포니젤로 241번 빼서 얘도 팔레트에다가 살짝 적셔서 큐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톡톡 쳐줘가면서 그라데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브러쉬를 톡톡톡톡 누르면 얘네들끼리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포니2가
조금 진하게 놓고 싶은 데는 브러쉬를 조금 눕혀가지고 하면 훨씬 더 색깔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고, 그런 다음에 손이 원에 있는 5번. 5번을 이용해서 또 톡톡톡톡 쳐가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반대쪽도.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도 지금 핑크가 필요하거든요. 아래쪽도 핑크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준 다음에 브러쉬 한번 닦고, 그다음 연보라 11번. 여기 세심한 부분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번 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그냥 그라데이션이 되죠,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얘네들끼리 색깔이 섞여서 그냥 그라가 돼요. 색깔이 너무 이제 뭐안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라데이션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나는 저렇게 따라해도 색깔이 진하게 안 나오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두 번씩 바르면 돼요. 얇게. 얇게 두 번씩 바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포니젤로 10번. 그 다음에 18번. 10번, 18번. 10번으로 가운데 밝은 데다가 그라데이션 해주고, 위에 어차피 선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막 그라데이션에 너무 많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진한 18번. 톡톡톡 쳐줘서 조금만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하고요. 그런 다음에 좀더 진하게 이제 1번으로 넣어볼게요. 1번 240번으로 그라데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240번 써서 한번더 그라데이션. 가운데에 보이는 요 색깔들, 딱요 중앙쯤에 보이는 색깔들이 딱 진해야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카메라를 벗어나고 있어.
이거는 5번, 호니젤로 5번. 연보랑 11번. 제가 이 아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선만 잘 그으면 다 잘해 보일 수 있는 아트예요. 약간 저는 어려운 건잘안 찍잖아요. 샵에서 다이아미 제품 사놓고 사실 어려운 아트를 하는 손님도 없고, 사실 이런 고퀄리티 아트를 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고 잘 없고, 그러고 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나비는 조금만 연습이 되면, 선만 조금 잘 그리면 되게 잘해 보이는 아트 중 하나예요. 손님도 놀래고, 우와, 막 이러면서 되게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고 넣고요. 그다음 필소굿 지 되게 묽잖아요. 약간 한번 얘네들은 색칠하기 전에 표면을 한번 다듬어요. 되게 얇게. 그러면 얘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넣을게요. 큐어하고 나와서 이제 여기 미경화를 한번 닦을게요. 알콜로 살짝 닦아주고요. 자, 이제 선을 그을 겁니다. 우리 롱라이너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선을 좀 그어볼게요. 검정색 이용해서 호니젤로 4번이에요. 브러쉬가 벌어진 게 있어가지고 좀 자르고 왔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몸뚱이 이렇게 만들고, 몸뚱이를 만들었고, 더듬이. 더듬이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 가야 되는 점을 먼저 그리고 그릴게요. 그리고 진한 선은 좀 눌러서 그려주면 돼요. 근데 이런 선을 그릴 때 되게 고민인 게 이런 건 빨리 감기를 그냥 해야 되나 다 그리고 나와야 되나
그리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나, 그게 고민이에요. 약간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는 분도 있겠죠, 분명. 그쵸? 저희 선생님이 손을 대고 있는데 집중이라서 그런 건가? 말이 없다. 그쵸? 내가 물어봐 대답도 안 하고.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걸?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대답도 안 하고 있지? 이렇게. 같이 숨 죽이고 있어. 응, 진짜. 움직여지. 그걸 끝까지 보는 사람도 있겠지. 진짜. 권땡땡님. 권땡땡님. 여기 사이사이에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를. 이건 숏라이너예요. 선을 그으니까 완전히 딴 아이가 되는. 이게 치선의 한 선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잘 살려줘야. 화면이 자꾸 벗어나려. 이게 화면에 맞추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조금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진짜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뭘 꾸며가지고 그래픽으로 만들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니까. 사실 이런 거 요즘 편집 정말 하기 나름이잖아요. 뭐 사진 같은 경우도 필터 써서 막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해서 올리니까. 근데 그게 뭐 귀찮아서 안 하고 이런 거보다 뭐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잘 못하는 거 솔직히 많고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진짜 같진 안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선 잘 그린 것 마냥 다 고쳐가지고 올리고 하면 그거는 사실 진짜 내가 그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수정해서 올리는 게 되는 거라. 이런 아트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저희 손님이 그때 이런 거 비슷한 거 한번 하셨는데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그때 조금 비싸게 받았었는데 이건 인코딩해서 올리려면 좀 시간 걸리겠다. 아까 잠깐 끊은 게 약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고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살짝 끊었어요. 그러고 또 바로 시작했어요. 했나? 나도 모르게 너무 바깥으로 나가 있었지. 바깥으로 조금 나갔다고 막 엄지 밑으로 된 거 눌러. 너무해. 해보니까 되게 어렵다. 맞추는 게. 맞추는 거 정말 어려워. 그리고 사실 학원에서도 이런 건 안 보여주잖아.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 자체도 난 되게 고마울 것 같거든. 이런 걸 어디서 보여줘요?
좀 서로 약간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고 숏라이너 무늬를 넣어줘야 되는데 좀큰 무늬를 넣을 거예요. 지금 다 큐어 하나도 안한거 아시죠? 큐어 안돼 있어. 이렇게 큰 무늬를 중간에 여기서 찍으면 이제 끝장이다. 같이 숨죽일 것 같아요. 근데 난 네이샵 가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뭐 많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고 큐어. 야무지게 큐어 해주겠습니다. 야무지게. 자외선 날라갈 것 같아요. 아, 어떤 분이 서울에서 주문한다고 전화했는데, 저는 사투리를 안 쓴다고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사투리가 많이 나오나 봐요, 제가. 통화하는 내내 웃어. 계속. 난왜 웃는지 몰랐는데, 내 사투리 때문에 웃었어. 많이 심하게 쓰는 편도 아닌데, 막 엄청 많이 쓰는데 심하진 않아요. 많이 그렇진 않은데, 되게 그게 웃기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가 웃기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가 웃기고. 근데 전다 웃겨요. 다 살아서. 네. 자, 요건 틴트예요. 틴트를 노란색을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얘가 훨씬 더 생동감 있어 보여요. 많이는 아니고 살짝씩만. 저희 틴트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꼭 그것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을 아시면, 이게 틴트가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못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보라 컬러고요. 보라를 넣고, 약간 청록 색깔. 이런 연두 약간 이쪽에 넣고 그다음 핑크는 이렇게 살짝 푸른색 파란색은 그쪽에 여기 진하게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면 깊이감이 훨씬 있어 보여요. 이렇게 하고, 큐. 그런 다음, 뭐 잘하려면 끝도 없죠? 뺄게요. 필수 옷 내용해가지고, 근데 좀 발라주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 사용했던 얀 조금씩 올려줘. 약간 그 꽃잎에 그런 이파리 잎사귀 잎들에 있는 향기가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거는 많이 해도 막 티나는 그런 건 아니라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러고 탑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아무래도 저 무광을 하면 이쁘긴 할 것 같은데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탑이 훨씬 낫고, 그리고 지금 실크 얀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무광보다는 광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바닥은 광을 하고 나비만 무광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탑 이용해서 약간 두께감 줘서 주고, 꽃잎에 살짝 오버레이. 이제 많은 양을 할 때는 그 우리 하드젤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뭐 잠깐 두께를 주는 건 이렇게 탑으로도 가능해요. 머리 넣을게요. 안내 문자가 왔어. 태풍 중심권은 벗어났대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내일 겁내 맑을 수도 있어요. 완전 맑다 봤어요. 짜잔, 완성입니다. 뭐 앞선이랑 이런 건 많이 다듬을 필요 없이 많이 그냥 꽃에 앉은 느낌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틴트랑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라서 저희 인스타에 사진 이쁘게 찍어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밝은 데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지금 또 완전 틀리거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작품다운 작품을 보여드렸네요. 이제 문의는 이쪽으로 주시고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많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